네, 오늘은 차트 신의 한 수 김영웅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랜만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여기 뭐 구독자도 엄청 늘어나고 좋은 일이 있네요. 아니, 그 작가님이 그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엔비디아 추천하고 가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아, 그때 샀어야 된다고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무실도 굉장히 좋은 네. 도로 넓혀서 오시고 축하드립니다.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좀 저자소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 원장 김영웅입니다. 2020년 1월에 금융의 중심가 여의도에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해서 벌써 4년째 운영 중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고 남의 말만 듣거나 증권 방송에 얘기하는 것만 듣고 매수해서 그러면 이제 곤란한 경우에 겪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주식 투자는 이제 먼저 배워서 하자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저하고 저희 학원은 매일경제TV나 SBS 비주 그리고 서울경제TV 등에 다수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5대 일간지에도 저에 대한 기사도 다수 실린 적 있습니다. 그에 이제 성장일기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유명 유튜브 채널에도 정기적으로 출연 중에 있습니다. 성장일기에 다시 한번 출연 기회를 주신 이건복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원장님은 제가 이제 그 기억에 항상 남는 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증권 학원 만드신 네, 거. 예. 너무 참신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좀 어떤 분인가요? 이제 뭐 예, 주식시장에 따라서 많은 저런 일들이 주식시장에 따라서 많은 오르내림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하락장에 네. 굉장히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힘들어했고 학원도 수강 문의가 줄어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올 연초부터 상승장 계속 이어지니까 네. 수강 문의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거꾸로 해야 돼요. 네. 이제 하락장이 되면 그때 이제 수강 문의를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네. 상승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좀 신경이 좀 관심이 좀 줄어들다가 막 상승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문의를 하고 주식을 배워봐야지 그런데 네. 또 그러면 이제 주식 하다 보면 또 조동장 맞고 뭐 이런 일이 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학원을 운영하신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럼 4년 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네.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20년 역사적 대폭락이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역사적 대폭등이 있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멀리하던 사람들마저도 2020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그 9만 원을 찍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김용호 원장으로 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글을 올렸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적절치 않다. 알아 보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제가 추가로 자기가 추가로 더 샀다는 거예요. 네, 네. 저한테 왜 물어봤을까요? 알아서 하시지.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시장이 많이 급등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2021년 코스닥은 6월이 고점이었고요. 코스피는 8월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작년까지 하염없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도 9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떨어졌고, 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소문 듣고 초기에 뛰어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큰 손실을 보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말에, 작년 말이죠. 네. 작년 말에 이제 대부분 손절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을 떠났는데, 네. 안타깝게도 올 1월부터 계속 상승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단기간에 어떤 팔자를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급등장이 오면 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네. 조정장이 나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럼 또 중세 또 다시 올라가고 그쵸.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이 저는 몹시 안타깝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많이 올랐을 때 네. 팔 준비를 하고 많이 내렸을 때 살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네.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이걸 구분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좀 반드시 먼저 배워서 하기를 권합니다. 아, 그럼 이제 증권 학원에 처음 이제 오신 이제 수강생 분들, 이제 학생 분들은 네. 네. 이제 원장님한테 아, 나 이제 주식 잘 배워서 정말 대박 내자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일 첫 수업에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저 통찰적인 부분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많은 투자자들이 네. 좀 어려워하는 게 수익을 잘 내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네. 계산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런 거와 관련 있는 거죠. 네. 그 100% 수익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네. 봐요. 그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했어. 네. 30% 수익이 나면 1,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30% 손실을 보면 1,000만 네. 원이 안 되고 900 얼마가 되는 네, 거지. 네. 900 얼마에서 30% 수익을 보면 1,300이 안 되고 그쵸. 1,200 얼마가 되는 거지. 네, 네. 똑같이 30% 수익과 30% 손실을 무한 반복하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지. 네. 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 몰빵 투자보다는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깨달음부터 약간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면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인간은요 네. 심리적으로 손절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심리로? 예, 예. 인간은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 원 수익의 기쁨보다 네. 100만 원 손실의 고통을 두 배로 아프게 느낀대요. 네, 네, 네. 그리고 손절을 싫어해. 그래서 제가 맨날 주식 투자해서 다섯 종목 사서 네. 한 종목 30% 수익, 한 종목 20% 수익, 한 종목 10% 수익, 한 종목 5% 수익, 한 종목 -10% 치면 네. 싹 팔면 수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수익 난 건 팔고 손실 난 건 갖고 있어. 그렇죠. 수익 난 걸 좀 추가 매수해서 네, 네. 평단가 낮춰서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놔두고 또 한 개 놔두고 또 다섯 종목을 샀어. 네.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 다섯 종목 사서 네 종목 수익이라고 한 종목 물리면 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잘했죠. 근데 이걸 세 번만 반복되면 네 계좌 50%가 물려 있는 거야. 그러면 네. 나머지 다 50%가 아무리 열심히 수익을 내봐야 계좌가 플러스가 안 돼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오시면 이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려요. 네. 열심히 손절을 하면 네. 계좌는 기분은 나쁜데 계좌는 늘어나고. 네. 손절을 절대 안 하면 네. 기분 나쁜 건 없는데 왠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제 손절이라는 게 말씀하신 인간의 심리상 너무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능숙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뭐 알려주는 뭐 지식이나 그런 뭐 훈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은 네. 손절을 싫어하거든요. 심리적,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싫어하니까. 네. 그런데 그 인간은 양보다 빈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대요. 네, 네. 그를 예를 들면 한 종목을 만약에 그 한 10% 손절을 해야 돼. 네, 네, 네. 그러면 그 좀 싼 주식을 두세 종목 사는 거야. 네, 네. 두세 종목 사고 나서 얘를 손절하면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네. 된다는 거지. 아, 보완이 좀 되는 거군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못 파는 이유는 다시 올라갈까 봐 그 기대감을 못 파는 건데 네. 새로 산 종목이 그 기대감을 충족해 준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손절이 좀 더 쉽고 그다음에 또 인간은 이제 약간 배가 부를 때 네. 릴렉스해진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좀 밥을 먹고 점심을 따뜻하게 먹고 네. 네. 오후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네. 손절을 하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답니다. 지금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그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차트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원장님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별히 이번에 좀 차트를 좀 강조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네.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는 시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거든요. 어부가 고기잡으로 바다를 나갈 때 일기예보를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풍우가 오는지 파도가 얼마나 친지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네. 시향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 시향 분석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글로벌 시향을 분석으로 국내 시향까지 그다음에 업황까지 큰 흐름을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투자할 업황을 고르면 그다음 기업을 고르잖아요.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 그쵸. 이게 망할래냐 아니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만큼 성장성 있는 기업이냐. 네. 이런 기업의 가치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거든요. 네. 영어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알파벳을 배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영어를 알파벳을 외우지 않으면 영어를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려면 아까 그 글로벌 시향 분석, 업황 분석, 종목까지 기본적 분석까지 끝냈다면 네.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고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듯이 주식도 분명히 네. 사야 될 자리와 팔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차트 그림을 보면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면은 이 주식 투자에서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차트의 3요소가 이제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차트의 3요소라고 해요. 네. 이 3요소가 어우러져서 뭔가를 나타내는데 이게 약간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거든요. 이제 차트 분석은 일정한 패턴을 읽고 네.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반복적인 흐름이나 방향성을 예측해서 네. 향후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게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속해요. 네.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차티스트, 네. 우리말로 차트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조차도 차트에 녹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뭐 차트를 자세히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기본적 차트 분석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나 스토케드식, 스토케스틱, 네. DMI, MACD, 뭐 네. OBB 등 각종 보조 지표를 추가하면 차트의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차트만 갖고 보면은 네. 뭐 차트쟁이라고 칭하는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도 차트를 너무 믿으면 곤란해지는 경우에서 경우가 많이 빠지거든요. 네, 네.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은 차트 안에서 과거의 형태가 미래에 반복된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인간의 기대감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차트를 정확히 읽어내는 힘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듯이 네.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 정확한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알려면 차트를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차트에 이제 담겨져 있는 뭐랄까 그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과거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과거가 미래로 하고 지속성을 가진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네. 거기에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네. 시향 분석이 30%의 중요도를 갖고 있고 네네. 차트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기업을 뭐 재무 분석을 본다든지 네. 그다음에 각종 보조 지표를 본다든지 조건 검토식을 만든다든지 금리, 환율, 네. 채권 이런 것들 주변의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한 30% 중요하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한 실전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반복된다고 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뭐 증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차트를 딱 펼쳐놓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 혹은 뭐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런 차트 분석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네.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 가고. 아무리 나쁜 망가진 차트도 네네.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 간다는 것이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이지 네네. 얘가 절대적인 어떤 거를 보증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수가 네. 그
이 기업에 뭐 예를 들면 기술 수출을 할 것 같아. 네. 아니면 특허가 나올 것 같아. 네. 뭐 그런 뉴스가 나면 증시는 반드시 오르잖아요. 네. 근데 차트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할 거야. 네. 근데 이 정확도가 그런 뉴스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차트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 투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기본적 분석 막 공부하고 나면은 차트에 대한 뭔가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차트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막 책도 보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글로벌 시장, 네. 기업 업황, 네. 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과거를 담고 있는 거지 미래를 정확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돼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쵸. 이건 거의 정확도가 99% 네. 이상일 거고 네. 그런데 차트가 좋은 모양의 차트 갖고 있다고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시중에 많은 차트책이 나와 있는데 네. 저 역시 이제 한때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보자고 하면서 차트책도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책은 특정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거나 그래서 보는 사람이 헷갈려요. 네. 특정한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외가 너무 많고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 다루면 네.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유행이 지난 차트를 설명하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차트를 혼자 책만 갖고 공부하는 데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변수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개인 네. 투자자들이 공부해서 똑똑해진 만큼 세력들도 끊임없이 역이용해요. 개인들을. 예를 들면 급등시킬 차트를 개인들의 2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지지할 거라고 믿고 이걸 네.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급등 세력들이 급등시키려고 하면 일부러 21선을 깨. 네. 개인들이 막 손절하면 그때 막 급등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개인들이 아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다고 싶어서 네. 너도나도 매수 들어오려고 할 때 네. 거기다 물량을 던지기도 하고 그 역이용하는 거니까 차트가 잘 안 맞는 거죠. 차트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네. 각자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책은 대부분 이제 2010년 이전 차트가 많이 실린 게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 후반기 98년 네. 99년 이때 네. HTS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개인 네. 퍼스널 컴퓨터 그래가지고 개인 PC가 보급되면서 네. 개인한테도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게 보급되기 시작해서 차트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상한가가 15%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상한가 55%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작전 세력이 굉장히 막 판치고 그런데 그 전에 2010년 이전에 차트 실린 책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시중에 네. 나와 있는 게. 네. 하지만 이제 2015년 6월 15일부터 네. 상한가가 15%에서 30% 늘어났어요. 상한가가 이렇게 하니까 변경을 운영 중이니까 많이 달라졌죠. 또 2010년 이전에 사실 뭐 작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판쳤고 네. 상한가 10번씩 넘게 가는 것도 수시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융감독원하고 증권거래소 이제 시장 감시 제도가 2010년 이전보다 더욱 발달해서 시장을 어지럽히던 작전 세력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라더기언처럼 새로운 유행의 이제 네. 눈에 잘 띄지 않는 네. 새로운 유행의 작전이 등장하게 된 것도 그런 네.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을 발생 시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 회계 법인을 상대로 소액주주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회계 법인도 과거에는 기업에서 회계 감사를 하면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 우리 마사지라고 하는데 네.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매출도 좀 늘려주거나 네. 줄여주거나 네. 네. 그걸 막 조작했다기보다는 뭐 자산으로 잡을 걸 비용으로 잡거나 네. 뭐 비용을 잡을 자산 뭐 그런 거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분식액으로 인한 소액 소송이 많이 소액 주주들 소송이 많이 벌어지니까 회계 법인도 더 엄격하게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차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차트 공부가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공부할 때는 최신의 차트를 두고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시중에 차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스24에서 차트 이렇게 치면 네네. 제대로 된 차트 책이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오래전에 나온 책이 대다수고 최근엔 차트 책이 새로 막 만들어진 차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차트를 제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예.